내가 지닌 소중함을 믿고 별 볼 일 없는 미움과 험담에 쉽게 흔들리지 말 것. 또 무너지지 말 것. 무너질 것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철저히 무너질 것. 당신의 삶이 조금 더 소중한 것들과 스스로에게 맞춰 상처를 허락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레오의 책 읽는 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정영욱 저자의 에세이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부끄럼 출판사에서 편했습니다. 요즘은 많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나를 더 사랑하자 다짐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진정 나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자는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든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든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성장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해를 강요받고 있다면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또는 너라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지. 이런 말과 함께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무마하려 하거나 되려 서운함을 나타내는 것은 옳지 못한 처세술입니다. 결국 나와 상대 간의 친밀도를 앞세워 이해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기 쉽고 나의 잘못은 감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을 저질러 놓은 후 나오는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는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고작 이것도 이해 못해줘? 너 다시 봤다. 우리 사이가 이것밖에 안 돼? 서운하다. 행위의 수위보단 나와 상대 사이의 친밀도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긴밀한 사이일수록 어떠한 행위로 비롯할 서로의 감정을 우선시 여겨주는 것이 옳은 사고입니다. 단지 사이의 깊이만을 앞세우며 말과 행동을 섣부르게 하고 이해를 강요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은 관계에 대해 쉽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껏 강요한 이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점차 그런 습관을 고쳐나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상대에게서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이런 식의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사이보다 그 말과 행동의 수위를 먼저 생각하자고 말이죠. 서로가 함께한 시간과 기억을 방패처럼 앞세워두고 정작 서로의 감정은 존중해주지 않는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보고
상대의 태도를 살펴본 후 관계 정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하고 긴밀하다는 이유로 이해를 강요받는 그런 관계는 맺지도 말고 유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친해져도 비교는 트지 않았으면 합니다. 흔히들 친근한 사이가 되면 무엇을 튼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어색했던 직장 동료들끼리 반말을 튼다. 친구들끼리 장난 섞인 욕을 튼다. 부부 사이에서 방귀를 튼다. 이런 것들 말이죠. 가까워진 만큼 서로에게 편한 마음이 생기고 편한 마음이 생긴 만큼 나를 감춰왔던 껍데기를 하나 둘 벗겨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튼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모습을 조금 덜 숨긴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것이 조금은 추한 모습이고 보기 싫은 모습일지라도 서로의 이해를 통해 날것의 모습을 보여주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친해져도 트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가까운 사이에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비교가 오가기 마련입니다. 누군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비교하며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 가장 와닿을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다소 무겁습니다. 비교당한 상대는 생각보다 큰 수치심을 느낍니다. 박탈감을 얻으며 둘 사이 관계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비교는 관계의 깊이만큼 앙심을 품게 합니다. 더 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했던 사람일수록 비교는 더 큰 미움이 되어 돌아오게 합니다. 더 큰 상실이 되어 마음속에 남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지고 편해진다고 해도 비교를 트는 관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나의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이미 소중합니다. 서로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일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질타할 필요 없고 나 또한 남과의 비교를 통해 깎아내려질 이유 전혀 없습니다. 조금 더 무거운 기준으로 상처를 허락하는 삶. 당신에게 들려오는 미움과 험담에 무너질 이유 하나 없다. 당신을 미워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가 따져보자. 말해 뭐 하는가? 소중히 여기지 않기에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이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따져보면 된다. 그럼 당신이 지금껏 살아왔고 살아갈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소중한 나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마음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또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나 자신 이 둘일 것이다. 그러니 당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당신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로부터 무너질 이유가 하나 없다. 그들의 미움과 험담은 쓰레기만도 못한 가치일 뿐이다.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나 자신에 의해 무너져야 마땅한 일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무너져야 마땅한 일이다.
당신의 삶이 지탱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상처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별 가치 없는 것들로부터 크게 상심하고 무너지는 일은 없길 바란다. 그런 것들은 흘려보내도 괜찮다. 꿋꿋이 스스로의 소중함을 지키고 소중함을 지탱하기만 하면 된다. 소중함으로부터 힘을 얻고 힘을 건네주며 살아가면 된다. 그러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들이 등을 돌리기라도 한다면 그때, 비로소 그때서야 무너질 가치가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지닌 소중함을 믿고 별 볼 일 없는 미움과 험담에 쉽게 흔들리지 말 것. 또 무너지지 말 것. 무너질 것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철저히 무너질 것. 당신의 삶이 조금 더 소중한 것들과 스스로에게 맞춰 상처를 허락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연습이 필요한 것. 편지를 써주지 않는 것보다 내가 쓴 편지에 상대가 감동해 주지 않으면 그게 더 서운한 일이다. 나의 기분을 풀어주지 않는 것보다 내가 풀어주려고 노력해도 풀 죽어있는 상대의 모습에 감정이 상하기도 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지 않는 것보다 나의 사랑한다는 표현에 익숙해진 듯한 반응이 더 마음 아프다. 먼저 데이트하자 말을 꺼내지 않는 것보다 내가 데이트하자고 했을 때에 귀찮은 듯한 반응이 더 밉다. 대부분 사랑하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주는 행위보다 받아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건네주었을 때 또 그것을 상대가 알아주었을 때 그때 행복을 얻는다. 신경 써주면 고맙다 생각하며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과의 사랑이 꽉 찬 느낌을 받는다. 서로가 소중함의 가치를 확인한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상대가 준 마음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지 않고 익숙해하지 않는 마음,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챙겨준 상대의 사소함을 알아주는 마음, 마음을 건네준 상대의 기대만큼이나 행복해 할 수 있는 마음, 어쩌면 사랑을 시작할 때 잊게 되는 것, 사랑을 지속하며 잊어버리는 것, 마음을 떼어주는 것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단 한 명이라도 이 세상에 진실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미래가 온다 하더라도 편지지는 없어지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나 통화를 하며 소곤소곤 전하는 것이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새벽, 나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고운 편지지를 꺼내어 고르지 못한 필체로 한 땀 한 땀 적은 편지는 사랑해 같이 매일 할 수 있는 말과는 다른 사랑을 전하곤 합니다. 그것은 조금 더 세밀하고 꽉 찬 마음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참 많겠지만 그 누구보다 너를 세밀하게 사랑해 같은 그래서 빈틈없이 사랑해 같은 지금 세상엔 굳이 필요하지 않은 편지지 같은 물건이 지금 사랑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꼭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사소한 것부터 사랑해주는 사람이
참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 하나, 나를 자랑하며 뽐내기보단 나를 사랑하며 감싸고 살아갈 것. 둘, 힘든 삶을 회피하기보단 힘들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마주하며 살아갈 것. 셋, 갖지 못한 것에 욕심을 부리기보단 갖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며 살아갈 것. 넷, 남을 위한 착한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좋은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 다섯, 빠른 것보다 바른 것에 의의를 두며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인식하고 살아갈 것. 여섯, 남을 의식하기보다 나를 의식하고 살아갈 것. 온전히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것. 타인이 나를 모르듯 나도 타인을 모른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나보다 빠른 것 같아서,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투나 부러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도달점에 나보다 먼저 도착한 것만 같고, 능력이 나보다 뛰어난 것 같고, 나보다 행복한 것 같단 부러움이 들기 마련이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상대와 나 사이의 차이를 가늠해 보곤 합니다. 단지 그렇게 보이는 정보로 말입니다. 타인은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의 건강적인 면이 어떻고 어떤 위치에 있고 집안은 어떤 상황인지 오직 당신만 알 수 있죠. 사소하게는 당신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조차 언질하지 않는다면 타인은 영영 그 사실을 모르고 살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도 타인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겉에 맴도는 불분명한 것들만 당신에게 정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이 당신에게 보이고 싶은 이미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이길 원하지, 부정적으로 보이길 원하지 않으니까요. 손님이 끊이지 않는 맛집이 미디어에 자주 소개되곤 합니다. 꼭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한 가게를 보며 돈 잘 벌겠다 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새겨지곤 하죠. 하지만 실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월세와 직원 월급에 빠듯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 투자자에게 절반가량의 수익을 납입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정말 흥했다 생각하는 가게들도 연거푸 문을 닫는 상황이 나오곤 합니다. 나는 겉모습으로 그 사장이 돈을 잘 벌겠다 생각하고 부러워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것들 전부 겉모습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내비치고 싶은 것들 또한 허울 뿐인 겉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은 곧 허세가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많은 부러움을 가지는 것은 곧 질투가 될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모르듯 나도 타인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부러워할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것이죠. 질투할 것 하나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다는 것이지요. 행복은 내가 하는 것이다. 행복, 행복하다 또는 행복하지 않다. 말 그대로 행복은 하는 것이며 그것의 주체는 당신이다. 하지만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쓴다.
가령 당신이 운전을 하는 와중에 타인이 말한다. 당신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반대로 당신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데 타인이 말한다. 당신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행복은 나의 기준이며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억지로 주입한다 해서 주입될 수 없다. 행복을 당신으로부터 구속시키려 하지 말자. 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말자. 행복에 대한 자유는 온전히 당신에게 있으며 그것을 할지 말지는 당신이 정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당신이 지는 것이며 그 책임이 두려워 행복이란 감정을 섣불리 감행할 수 없는 것뿐이다. 그러한 상황을 두고 행복하다 또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곤 한다. 사실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이 두려울 뿐이다. 기억하자. 하나, 행복은 하는 것이다. 둘, 행복의 주체는 나이다. 그러한 자발적 행위를 영원히 소유할 수 없으며 타인의 지시에 따를 수도 없다. 지금까지 정영욱 저자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읽어보았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